대학교 도서관에서 법방을 진행한 여성 BJ가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지난 3일 JTBC 사건 반장에 든 한 여성 BJ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신체를 노출한 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일부가 공개됐는데요. 한 대학교 도서관,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. 그런데 잠시 후 겉옷을 내리더니 신체를 내놓는데요. 여성은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놓기도 하며 공부하는 척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. 해당 방송은 이날 오후 9시쯤부터 1시간 30분 넘게 이어졌다는데요. 시청자는 190명에 달했고 여성은 시청자의 요구에 점차 수위를 높였다고 합니다. 심지어 옆에 사람 있냐고 묻는 시청자의 질문에 개인실이지만 다 볼 수 있기는 하다라고 답했고 집에서는 못 켜냐는 질문엔 집은 가족들이 있다, 방음 제로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. 해당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부모가 봐야 할 텐데 소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런 사람도 많아지지, 안 보면 끝난다, 돈 벌기 참 쉽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